제가 넘어야 될 숙제 그리고 너무 하고 싶었던 너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이 서로 자매 느낌이 그냥 연기가 아니라 굉장히 두텁게 느껴져서 배우분들이 전부 굉장히 영화보다 사실 전 더 그런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떤 역이든 함께 저 무대에 올라가서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봤어요. 저도 함께 공연을 하게 됐다는 거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매그라는 역할이 저하고 얼마나 닮아 있는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입혀보겠습니다. 배가 나왔네요. 자, 제가 생각하는 에이미는 정말 순수하고 밝고 명랑한 여자아이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막내이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도 크게 없고 또 고생은 사실 위에 언니들이 많이 해주고 좋은 것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정말 순수하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더 허무 맹랑할 수 있는 성격을 지닌 엉뚱발랄한 친구인 것 같아요. 앞으로 잘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다. 참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대에 있을 수 있는 전형적인 또 남성성과는 또 다르게 본인만의 개성을 가진 멋진 남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정으로 자신의 어떤 사랑과 그리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젊을 때부터 고민을 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이 조와 에이미와의 관계성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명작 고전을 접하고 이제 관객분들에게 이 시대 감성으로 이렇게 표현해드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좀 두렵기도 하고 사실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어떻게든 최대한 지금 동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고민을 그때의 부르기 느꼈던 어떤 고민들을 지금도 느낄 수 있게 제가 잘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올 가을 연극 작은 아씨들의 부르게 모습으로 관객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